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머리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거지존인 거 보이죠? 여러분, 근데 어디선가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도 웃긴 게 지금 밖에 눈이 와요. 아니, 이제 봄이 올때된거 아니에요? 이제 겨울 그만 해야 될때 아닌가? 왜 눈치가 없는 것 같지? 이제 니트기가 좀 지겨워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최근에 좀 날씨도 따뜻하고 해가지고 봄이 올줄 알고 봄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날씨가 진짜 밀당을 너무 잘하네요. 그래도 뭐 이제 2월 중순이고 발렌타인도 지났고 봄이 오긴 할 거잖아요. 미리 해본 봄 준비 아이템들도 보여드리고요. 작년부터 제가 벌써 세 번째 마켓이 된 에드트레드 마켓 공지도 살짝 오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꽤 많이 샀어요, 옷을. 블라우스 같이 봄 제품들을 꽤 여러 개를 샀는데 오늘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놓치면 후회할 아이템들 잔뜩이에요. 첫 번째 아이템은 저의 첫 번째 젠틀몬스터. 제가 안경이 진짜 안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패션 안경 같은 거 예쁜 거 있어도 사면은 꼭 진짜 안 쓰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 젠틀몬스터 안경에 완전 꽂혀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투명태 안경을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힙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제가 구매한 게 이름이 뭐였더라? 해리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매장 가서 착용을 해보니까 저는 요게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컨셉처럼 사진 찍을 때 소품으로 잘 들고 다니는 안경이에요.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 또 이렇게 하나 꽂아주는 게 이런 거가 또 간지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꼭 하는 거, 가방 바꾸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뉴백을 소개를 합니다. 저의 또 마찬가지로 첫 질샌더예요. 제가 요즘에 질샌더에 완전 꽂혀가지고 질샌더에서 이 가방을 어쩌다 봤는데 완전 꽂혀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서칭을 하는데 아이템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트렌디에서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거 명품이라고 하나요? 명품 가방 중고로 처음 사보는데 그 정도로 너무 가지고 싶었던 디자인이에요. 얘는 끈이 얇은 게 되게 포인트더라고요. 생긴 게 약간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어서 수납도 꽤잘 되더라고요. 물론 산지 얼마 안된 제품이라 지금 뽕이 가득 차서 이렇게 애정하는 건지 몰라도 요즘 저의 최애 가방이에요. 질샌더 다 모을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햇빛이 잘안 들어가지고 방으로 자리 옮겼거든요. 혹시 이거 각도 많이 불편하시진 않겠죠, 여러분? 내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브랜드들, 쇼핑몰들 위주로 좀 많이 구매했거든요. 원래도 그랬나? 렉토 제품은 항상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막 저렴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많이 망설이다가 지난번 세일 때 득템을 했어요. 아이고. 되게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블라우스고 허리라인이 좀 살짝 잡혀있고 소매에 약간 벌룬핏이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그런 무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 블랙 포인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사이즈가 스몰이 다 품절이 돼서 제가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아방한 핏감이 살짝 나니까 예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바지랑도 코디가 괜찮고 롱스커트랑도 좀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만족하는 렉토 블라우스예요. 이거 제가 지금 입을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 마지막으로 구매한 니트예요. 정말 니트 이제 지겹다. 겨울 빨리 가라. 아무튼 이거는 봄용 니트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던스트에서 신상이 발매되자마자 딱 하루만 고민을 하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웬만해서는 무조건 예쁜 핏이다. 딱 감이 오더라고요. 네, 노팅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저도 좀 비슷하게 스쿨룩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었는데 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같이 코디한 스커트는 립킨 제품이거든요. 요 하의는 치마 바지여가지고 활동성도 좋긴 한데 정말 아쉬웠던 거는 보세 제품이라 그런지 마무리가 진짜 많이 허술해요. 제가 립킨 좋아하긴 하는데 보세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퍼 있는 데가 뚫려서 왔더라고요. 일단 요 니트랑 정말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립니다. 되게 따실따실한데 얇은 편이어서 봄까지는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셔츠랑 같이 코디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스탠다드한 무드로 같이 코디를 해보려고 약간 핏한 느낌의 셔츠를 자라에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셔츠랑 입었을 땐 정말 스탠다드한 핏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요 와이셔츠도 한번 샀었거든요. 얘는 와이드한, 얘는 되게 루즈핏이고 와이드하고 여기가 좀 많이 파져있는 게 포인트인데 스탠다드한 것보다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 보여가지고 요런 와이셔츠가 조금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 싶은 블라우스를 찾았어요. 언더비 제작 블라우스거든요.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얘는 정말 페미닌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미니멀도 가능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일단 원단 자체가 진짜 탄탄하게 잘 나왔는데 디테일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박음질부터 시작해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제품? 요거는 그냥 자켓 안에다가 가볍게 이너를 입기도 좋았고요. 요거 단독으로도 핏이라든지 이런 단추 요 넥라인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뻐요. 렉토 블라우스도 잘 샀지만 정말 가격 대비하면은 이것도 정말 잘 샀다 싶은 제품? 구김이 가도 많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원단이라서 이런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안 사? 사야 돼요. 방금 악플이 하나 달려가지고 왜 그런 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댓글로 다는 거지? 난 정말 평가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화난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블라우스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블라우스인 것 같은데 패턴만 보고 조금 더 구매... 나 진짜 악플 때문에 말이 꼬이네. 조금 더 고민 없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게 하트 러브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색감이 이거 정말 봄에 무조건 입어줘야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버튼도 2버튼이고 넥라인도 시원하게 파져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와이드한 데님 청바지랑 코디를 하면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 DM으로 와이드한 바지도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DM 바로 샀던 바지거든요. 제 키 157 정도면은 끌리지 않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운동화 신었을 때 운동화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마당 청소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핏? 엄청 와이드한 느낌이 아니라 세련된 와이드 핏감이어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첫 봄 자켓은 부풀먼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켓 아래로 이렇게 셔츠 조금 삐져나오는 그런 멋을 살려보려고 여기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키 작려고 등치가 조금 왜소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이거 패드가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얘가 오히려 있어줘서 어깨를 되게 예쁘게 잡아준 느낌이고 크롭이라고 해도 제가 뭐 키가 작아서인진 몰라도 너무 짧진도 않은 느낌? 그게 그냥 스탠다드한 핏감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오랜만에 롱스커트를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유라고 화이트 스커트예요. 봄에 미니멀한 코디에 이거 스커트 하나 걸쳐주면 되게 코스 느낌 나고 예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서칭을 하다가 일단 원단이 되게 탄탄해서 지금 날씨 입어도 별로 춥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봄에 입기에 더운 것도 아니고 안감도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괜찮다면 초여름 또는 늦봄까지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제품이고 얘도 구김이 쉽게 가는 재질인데 오히려 구김 있는 게 더 분위기가 나는 제품이에요. 뭔가 정말 코스 느낌이 나는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휘뚜루 마뚜루 입기가 좋더라고요. 키작녀 입기에도 기장이 막 길어서 부담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이제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마무리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서 이거 스커트 오래오래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커트는 아이아이 플리츠 스커트예요. 디테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제가 이런 블랙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가 있는데 보세 제품이다 보니까 막 밑에 실도 다 풀리고 디테일 같은 게 그냥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입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좀 오래 입을 만한 블랙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찾다가 아이아이에서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핏이 예술이에요. 어디 군살하나 이렇게 부각 안 되고 허리라인부터 엉덩이까지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아래로 조금 무겁게 떨어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치마 자체가 무거운 느낌은 안 나거든요. 또 뒷면에는 플리츠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양면으로 입는 것보다 앞에만 입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기 괜찮잖아요. 이왕 사는 거 오래 입을 만한 디테일 예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옷을 벌써 9개에서 10가지를 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구매한 것들이 다 안 와가지고 못 찍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패션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가져오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벌써 세 번째 마켓이 된 레드트레드 마켓이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혹시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레드트레드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저도 레드트레드를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써도 특히 클렌징은 결국에는 레드트레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제 꾸준히 팬층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또 내심 뿌듯한 거 있죠. 뭔가 제가 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정말 이만큼 순하고 정말로 잘 지워진 제품은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거, 저같이 평소에 시카나 병풀 같은 진정 성분으로도 큰 효과 못 보신 분들은 요 킹서브라는 진정 성분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다르다라는 게 바로 느껴질 거거든요. 저와 함께 레드트레드 제품으로 오늘 받은 자극은 오늘 바로 해결을 합시다. 이번 마켓도 지난 마켓이랑 구성은 동일하고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아이 리무버 없이도 그 어떤 제품도 클렌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아이 리무버를 안 쓴 지, 구매를 안 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정말 이 제품 쓰면은 리무버가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는 이제 마스카라 잔여물이 남아가지고 아 역시 레드트레드만큼 잘 지워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플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성이어서 오일류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클렌징 오일 안 쓰던 제 친구들이 오일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미네랄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클렌징 오일에 미네랄 오일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 트러블을 유발하기를 하는데, 얘는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민하신 지성 피부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사용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고 물에 빨리 녹아요. 폼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썼을 땐 그냥 무난하다였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써보면은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폼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탄탄한 팬심이 있어요. 한번 사용해보면 되게 남다른 쫀쫀함.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쓰고 항상 2차 세안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쟁여두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고 나도 막 건조한 뻑뻑하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순한 사용감인데 마찬가지로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거 센서티브 크림이에요. 이게 워낙에 또 이렇게 찰랑찰랑한 수분 젤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졌을 그 시즌쯤에 또 써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2차 마켓 때 별로 이렇게 어필을 안 했는데도 우리 구독자분들 한 통만 산 거 후회한다고 제발 마켓 열어달라고 말씀해주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써보면 다른 거 느껴지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히 쓰는 젤 크림은 요 제품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뭔가 뿌티첼처럼 수분감이 가득하고 톡톡 터지는 느낌? 근데 또 발림성은 되게 부드럽고 피부도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리고 진정 효과도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그냥 평소 사용하는 앰플 바르고 이후에 뭐 수분팩, 수면팩처럼 조금 두툼하게 올려주기도 좋고, 완전 데일리 크림으로도 사용하기도 좋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메이크업 안 밀리고요. 요번에도 지난번처럼 제가 구성품 빠방하게 챙겨왔거든요. 애틀의 세 번째 마켓 구성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마켓도 동일하게 어떤 옵션을 구매를 하셔도 요 구성이 같이 따라가고요. 요거 클렌징 브러쉬 진짜 인기 많거든요. 요게 여러분 그냥 옵션으로 따라갑니다. 1번 옵션은 오일 단독 구성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이렇게 클렌징 세트로 오일이랑 폼 같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 옵션 3은 요 센서티브 크림,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이렇게 크림이랑 오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클렌징 브러쉬가 들어가잖아요, 이 가격에. 여러분, 우리 지긋지긋한 민감한 피부, 좋은 화장품으로 그날그날 해결하도록 합시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마켓도 많이 많이 애정해주세요. 조만간 또 빠르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